오늘 영국에서 온 흑인 여성 환자를 제가 오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첫 치료를 하는 겁니다. 흑인 환자의 피부가 백인이나 황인종보다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흉터를 더 많이 제거하는 효과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화상흉터 하나만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. 자, 오늘은 메이저 수술실로 바로 왔습니다. 자, 오늘 영국에서 온 흑인 여성 환자를 제가 오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 팔 전체 화상이라서 오늘 하루 종일 9시간 런타임 갑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하루 종일 수술을 하게 될 거고요. 이분은 한 달 전에 저희 병원에 수술을 혼자 찾아오셨어요.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. 다시 스케줄을 잡고 오늘 첫 치료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은 치료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셨겠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를 100% 믿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술하게 되는 시간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. 프락셔널 레이저 먼저 할 겁니다. I will go. This is painful. Okay. 현미경으로 보니까 흉터가 커. 생각보다 크네. 이것도 피니시하고 저기 연달아서 할게요. 자, 피놀. I will start 피놀. 오케이? Are you okay? 손에 상처가 치료를 받으면 평평해지는지 여쭤보세요. 쭈글쭈글한 거 펴질 거예요. 플랫하게 100% 돌아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. The picture is my another black paper finition. Just one session pinol cell treatment okay. I was made. This is pinol cell method. How do you feel? I'm okay. 피놀 셀 레이저를 한 적에 제가 흉터 위에다가 구멍을 뚫는다고 그랬죠. 구멍을 뚫을 때 템포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. 치료를 할 때 구멍을 잘 뚫어 놓으면 흉터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게 됩니다. 그 새로운 세포는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. 상처를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. 그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의사는 구멍을 잘 만들어야 돼요. 어떻게? 구멍 하나도 깨끗이 깔끔하게 뚫어야 돼요. 그리고 깊이까지 예측을 해야 되고 구멍 사이즈를 얼마만큼 넓게 뚫을 건지도 생각을 하고 뚫어야 됩니다. 그리고 구멍과 구멍의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. 분명히 쉬운 작업은 아니죠.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요?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. 지금 1시간 수술을 이미 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흑인 환자의 피부가 백인이나 황인종보다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상처의 치유 과정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흉터를 더 많이 제거하는 효과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그 첫 환자를 치료를 해보고 눈치를 챘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흑인 여성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제가 1시간 전에 미리 치료를 해보니까 이 환자도 좋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.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할 때 제가 결과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시 피놀셀 레이저 수술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